안녕하세요, 구민 여러분. 강서 365의 강서 구민영상기자단 김분여입니다. 오늘은 방화산동 꽃피는 장수사진관,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동네사랑방 공간대여 사업, 마을자치센터 행사용 생활방역키트 대여,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방화산동 주민자치의 문화미디어분과에서는 장수사진관을 운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가 이달 3일부터 다시 문을 열어 매주 금요일 10분씩 촬영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방화산동에 거주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이며 방화산동 주민자치회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장수의 의미를 가진 멋진 사진도 찍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마을 공동체 공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동네 사랑방에 놀러오세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임 및 회의, 프로그램 진행 공간이 필요한 분들에게 간단한 음료와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와 주방용품 등 모임에 필요한 도구 및 장비도 사전에 신청하시며 무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완벽한 방역 시스템으로 완전한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강서구 마을자치센터에서는 강서구 내에서 활동하시는 마을 공동체 활동가를 위해 건강한 이웃 만남을 위한 생활방역키트 대여방을 오픈했습니다. 생활방역키트는 소모임 시 꼭 필요한 체온계와 소독제, 비상구급약으로 구성돼 행사의 비용 절감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수칙도 지킬 수 있습니다. 강서구 마을공동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며 누구나 대여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마을자치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 동안 집중호우가 잦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집 주변 배수구나 하수구는 한 번씩 살펴보시고 장마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